오구오구 그랬어요? 오구오구 잘했어요. 매일 5시 꽉 안아드립니다. 놀다 가세요. 도티의 오구오구. 오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8일 수요일이죠. 네, 도티의 오구오구 호스트 도티입니다. 와, 네, 아직도 수요일이네. 뒷목 잡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구오구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네, 수요일엔 오구오구랑 눈눈안나 1시간 순삭하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은 그 스튜디오 소파가 좀 특이해요. 네, 나우에 새로운 스튜디오가 생겼다고 해서 또 특별히 앉아봤습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한 게 역시 네이버 나우. 네, 자, 오늘은 이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토크 대신 요 손가락으로 아주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쁜 활동기를 마치고 오구오구에 놀러와 주셨어요. 바로 한번 모셔볼까요? 도티의 오구오구 시작합니다. 도티의 오구오구. 야, 다 컸다, 잘 컸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분들이에요. 별명이 씨앗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야, 이렇게 떡잎부터 크고 잘생긴 씨앗들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룹 CIX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 오, 또 멋진 분들을 모시니까 뭔가 분위기가 더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CIX 리더 BX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CIX의 승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승훈님. 네, 안녕하세요. CIX의 센터 진영입니다. 센터. 네, 우리 진영님. 네, 안녕하세요. 전 CIX의 용이라고 합니다. 와.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막내 현석입니다. 막내 현석님까지. 네, 나우는 자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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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나가보셨어요? 저희 심야 아이돌이랑. 아, 심야 아이돌. 그 뉴이스트 선배님들이 하시는. 네. 저희도 나갔었습니다. 이 도티의 오구오구는 5시 시간대에 특히나 이제 청소년 분들이 꽤나 많이 청취를 하시는 프로예요. 네. 나름 여기만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즐겁게 놀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래도 잘 포장해드리기로 유명해요. 오늘 그냥 힐링 받고 가시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채팅창에 뭐 울아액, 뭐 현서가 유유유유, 뭐 지아님은 진양 너무 잘생겼어 등등 정말 많은 팬분들이 라이브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쁜 채팅 많이 써주시면은 제가 틈날 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많이 들어오셨다. 하는 게 느껴져요. 원래 저희 고정 시청자분들이 좀 채팅에 줄을 이뤘는데 오늘은 야, 이거 화력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 미니 앨범 정글 활동이 마침 딱 끝났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번 활동이 유독 애틋했다라고 하셨는데 활동을 마친 소감, 또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활동 이제 컴백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또 그 코로나도 있었고 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조금 이렇게 활동을 늦게 컴백을 늦게 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활동도 이렇게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짧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자주 얼굴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베베야님께서 이번 활동 기다리고 기다린 만큼 정말 멋지게 해줘서 고마워. 정글 무대 중에 헤메코, 무대 분위기, 그날의 컨디션 모든 게 완벽했던, 내가 생각해도 아, 오늘은 찢었다 싶었던 무대가 있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혹시 뭐 멤버분들 중에 가장 만족했던 무대에 대한 기억,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 만족하는 그 인기가요 무대 때 저희가 네. 다 흰색 옷을 입고 되게 예쁘게 무대를 꾸며주셔가지고 그때가
정말 헤메코가 먼저 완벽했다는 것 같습니다. 야, 모두가 함께 만든 가장 훌륭한 무대라고. 네. 네.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나요? 뭐 유튜브에서?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많이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뭐 CIX는 매번 항상 열심히 해서 항상 레전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맞아. 그런 거 같나요? 한 무대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요? 일단 픽서 여러분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 멋진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저희끼리도 막 스타일링에 대해서, 뭐 무대에 대해서, 뭐 퍼포먼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냥 오직 저희는 픽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대하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MAR님께서 팬 마음 뿌시고 오늘은 카트도 뿌시라고. 네, 저희가 오늘 또 즐겁게 카트라이더를 함께 즐길 예정이어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3일 더쇼 정글 컴백 무대 요것도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이 무대도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너무 그때 또 워낙 또 더쇼 무대에서 굉장히 네. 또 저희 무대를 그냥 멋있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무대에 대한 애착이 있는 우리 분들이 항상 아쉬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장 잘하죠. 포장. 대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픽스스타님께서는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이건 몰랐지? 픽스들은 절대 몰랐을 TMI가 하나 있다면 알려줘. 오늘의 TMI도 좋아. 기다린 만큼 멋진 무대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팬분들은 네. 막 굵직굵직한 에피소드들도 물론 궁금해하시지만 되게 사소한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부터 한 사람씩 얘기해볼까요? 네. 네. 저는 오늘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왜 끼니를 거르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또 가서 먹는 스케줄 가서 하는 먹는 밥이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은 걸렀습니다. 네, 현장에서 먹는 밥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승원님은요? 네, 저도 아침 안 먹고 저희가 다 촬영 현장 가가지고 오늘 같이 움직였구나. 네네. 아침부터. 그래서 오늘 현석이랑 우삼겹 먹었습니다. 우삼겹? 오, 좋은 거 드셨네. 네. 그러면은 뭐 최근에 먹었던 야식? 야식. 네. 저희가 또 야식을 엄청 많이 먹는데 네. 저희 일단 야식으로 족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치킨은 이제 기본이고. 기본. 네, 되게 여러 가지 저희는 특히 그 뭐 음료수 같은 걸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요? 카페 음료수 같은 걸 되게 많이 먹어서. 네. 보통 누가 야식 먹자고 막 이렇게 주도하나요? 야, 오늘 먹고 자자 이렇게. 승훈이요? 저는 평소에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요즘 이제 진영이가 또 야식에 물 올랐구나. 그렇죠. 치킨 먹자 하고 오케이 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있나요? 여기 나오는 뭐 다 말해도 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일단 제일 많이 먹은 거는 BBQ고요. 네. BBQ 올리브. 네. 아 황금 올리브 질리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빠진 거는 이제 프라닭. 프라닭 블랙알리오. 고추마요. 고추마요. 그렇죠. 고추마요 소스 찍어 먹으면 아주 짱나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도 다 똑같은 휴먼입니다. 치킨 좋아하고요. 자, 우리 사둥님께서 고생한 만큼 많이 먹고 자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 울 아액 쉬는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야? 라고. 네, 사둥. 네, 사랑둥이님이래요. 쉴 때 이건 꼭 하고 싶다. 생각해놨던 거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도 오늘 하겠지만 저희 멤버들이 약간 이런 오락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핸드폰 오락 아니어도 같이. 네. 오락 좀 약간 올드한 단어긴 한데. 게임. 구수해. 네, 이런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해갖고 저희끼리 뭐 간단하게 게임하면서 쉬면서 좀 즐기고 싶습니다. 네. 하긴 요즘에 좀 어디 멀리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활동 후 일담을 좀 나눠봤고요. 활동을 잘 마무리하신 만큼 오늘은 잘 놀다 가시라고 본격적으로 판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CIX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임인데요. 네. 게임 이름이 정확히 어떤 거죠, 우리 진영 씨? 바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쉬. 예. 줄여서 바로 카라풀입니다. 예. 바라바라바라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599에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카트
차트 겜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게임 화면은요, 저희 여섯 명이 게임하는 전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옵저버 화면이에요. 네, 이 옵저버 화면부터 저희 여섯 명이 사용할 계정까지 우리 또 글로벌 먹이업 넥슨에서 직접 아니 CIX 분들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직접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아 역시 월클은 월클을 알아보는 법인가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평소에 그 카트라이더 즐겨하셨던 분 계시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즐겨하긴 했는데 아 진짜요? 같이 하기도 하고 멀티로 네, 항상 같이 했거든요. 가장 열심히 했던 네. 형은 BX 형이랑 진영 형이. 네. 약간 여기는 약간 좀 타고난 재능파, 여기 노력파. 노력파. 야 겜돌이 두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네, 노력파와 재능파 오늘 또 대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자, 또 게임에는 운이 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소위 말하는 운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은 뭔가 좀 내기가 걸려 있어야 진짜 내기 있어야죠. 자, 개인전이든 팀전이든 저희가 이제 기록이 나올 테니까 가장 기록이 빨랐던 최종 한 분께 와 5959에서 준비한 야식 쿠폰 세트를 감사합니다. 5959. 네, 어차피 이제 다들 드실 테지. 화면에도 나오네요. 오, 되게 많이 주시네. 야, 피자, 치킨. 저 다 주신다고? 링클 뭐 등등. 아, 하나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네, 뭐 아님 말고. 홀요? 총 열흘은 먹을 수 있는. 와, 와, 정말요? 대박이다. 여섯 명에서 역시 네이버 나우. 야, 와. 여섯 분이 배부르게 드시라고. 와, 대박. 네. 감사합니다. 물론 뭐 쿠폰 받았다고 그 1등이 혼자 먹진 않겠죠? 에이, 설마. 이 사람은 왠지 혼자 먹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멤버 있나요? 현석이? 바로 나오네. 먹장. 먹장이어서 또 우리 막내가. 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드시지만 1등 하셔가지고 생색내시면 네, 그게 꿀잼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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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피자, 떡볶이, 아이스크림. 와, 다 있구나. 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부욕에 불을 지펴드렸고요. 자, 잠시 노래 들으면서 저희 본격 게임 세팅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듣고 듣고. 없는 낮과 밤 무성한 숲을 속에 나를 노리는 눈동자 Triple love 알 수가 없어 날 선본능에 몸을 낮춘 나를 당기는 너라는 늪 들리는 건 거칠어지는 숨소리뿐 Sugar, 벗어
했던 touch 그게 내가 걸린 듯 네가 열대 속에 선이면 나를 전부 burn 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정복한 사랑 혼란 분노까지 집어삼킬 포식자 내듯이 laid back 내 맘을 play it 템포를 조절해 맹수의 태세 100이면 100번을 패배 넌 항상 먹이의 사슬 꼭대기 애원해 out of my way 아니 애원 대신 그저 무릎 꿇을게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기 앞에 있는 소품은 그 꼴찌한 사람이나 제일 못한 사람 벌칙으로 아. 준비한 건데 미리 벌칙을 하셨어요. 아, 네. 어차피 제 닉네임도 꼴등팡이기 때문에 네. 꼴등할 거 알고 미리 한번. 자, 그럼 우리 저희가 닉네임 이름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도티팡입니다. 도티팡. 여러분들이 다 끝에다가 팡을 붙이셔가지고 네. 따라해봐서 근데 팡이 뭐예요? 그냥 귀여운. 아, 그냥 귀여워서 네. 아무 뜻 없다고 합니다. 아 그때 그 병 저희 이거 닉네임 처음 정할 때 병구 네. 형이 달려라 고니팡을 했는데 옆에는 저한테 너는 뭐 뭐뭐 팡해라 이래가지고 달려라 바니팡 하고서 형들도 다 팡으로 네. 아 그 실제로 지금 쓰는 닉네임인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이번에 네. 만들 때. 네. 그 한 번씩 소개해 주세요. 달려라 고니팡. 고니팡은 뭐예요? 고라니 같은 건가? 잘 달리라고. 본명이 병 고니라. 아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고니팡. 네. 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저는 달려라 꼴등팡입니다. 약간 보험 되는 건가요? 꼴등할 것 같다라는. 아 보험이 아니라 저는 항상 몇명 같이 하면 항상 꼴등이어가지고 그래서 몇명 같이 하자면 잘 안 하거든요. 막 아 나 졸려 이러고 안 하거든요. 그 꼴등하면 막 또 놀리나요? 하도 꼴등해서 놀리진 않아요. 아니 놀리지도 않는다. 네. 당연한 거다. 네. 이번엔 뭐 한등 올라. 7등이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뭐 기를 쓰고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우리 진영님은요? 저는 베베팡이고요. 베베팡. 그거 여기 아래 멘트가 있는데 네. 1등 나간다 비켜비켜. 그것도 1등 나간다 비켜비켜를 빨간 글씨로 비키지 않으면은 약간 혈흔이 난자할 것 같은 그쵸. 그 느낌으로다가. 다들 이제 제가 좀 선전포고를 하자면 다들 제 이제 차 뒤에 있는 번호판만 보고 달리실 것 같은데. 야,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 진짜로? 전 아닙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재능노라고 하셨잖아요. 잘하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용인님은요? 네, 저는 마가라 육룡팡인데요. 저는 똑바로 달지 않습니다. 아 막자를 잘하시나요? 무조건 막자. 원래 하면 게임도 이런 게 재밌어요. 시작에 앞으로 달린 사람만 있으면 재미없고 네. 한 명씩 방해꾼이 있어요. 재밌기 때문에. 그쵸 그쵸. 좁은 길목에서. 네, 저는 오늘 막자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저만 막을 것 같아요. 컨셉이 명확해요. 네. 네, 저는 달려라 바니팡이고요. 네. 바니는 토끼를 또 타는 건데 저희 팬분들이 토끼를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달려라 바니팡. 우리 팬분들이 토끼 닮았다고 해서 바니팡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빨리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기에 아주 최신 기술이 접목돼 있어서 저희가 그 옵저버 뭐해 이렇게 하면은 다 들어준대요. 옵저버 방 초대해줘. 네, 초대가 초대 오는 것 같아. 저버야 나도 해줘. 저버 네. 나도 아 저버라고 또 아유 또 심쿵하겠다. 왔다 오케이. 자, 첫 판은 개인전. 네, 다 연습 카트 해주세요. 연습 카트. 네, 이제 이것이 연습 카트 아닌 사람 혼나야 됩니다. 네, 악세서리는 뭐 별 도움 안 되는 거겠죠? 네, 악세서리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겐지. 제가 살짝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렉이 걸릴 수가 있대요. 저희 제작진분들이 진짜 3, 4시간 동안 리허설을 하셨는데 약간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렉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뭐 재경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거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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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맵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맵이 꽤나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맵 뭐가 있을까요? 포레스트 통나무, 노르테유 행성 저 멀리, 빛의 수상 비행장, 차이나 상해 동방 명주, 월드 파리 드라이브.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 일단 첫 판은 그럼 그걸로 어려운 걸로 만리장성으로 갈까요? 만리장성은 없어요. 차이나 여기 상해 동방명주.
아 그거 뭐예요? 어, 옵저버가 골라줘. 아, 네. 옵저버 어, 옵저버가 뭐야? 골라. 옵저버 랜덤. 옵저버 쉬운 걸로 해줘. 아, 비치 헤븐 드라이브 할까? 아, 네. 아 그래. 어, 근데 옵저버 분이 제가 죄송한데 30대가 넘으신 것 같은데. 아, 정중하게 해볼까요? 아, 옵저버야. 옵저버님. 아, 옵저버님. 부탁드립니다. 아, 거기 아래 더 있어. 거기 있습니다. 어, 거기서. 어, 거기 네. 네. 있어요. 우리 큰 오리. 비치 헤븐 드라이빙. 네. 네, 그거 맞습니다. 어, 고마워. 옵저버야.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자, 다 준비됐죠? 네. 개인전이 자존심 대결입니다. 예. 이건 연습한인 거죠? 아니요. 실전이에요. 아, 실전이에요. 나 간다. 연속 합쳐지만 실전이다. 나 간다. 용용팡 보여주지. 용용팡 어, 다 들어왔죠? 여섯 명. 네네. 네. 가겠습니다. 저보야, 렛츠 고. 고고. 아, 과연 1등은 누가 할지, 꼴등은 누가 할지. 꼴등은 벌칙이 있어요. 아, 진짜 나 벌칙 할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하네. 그럼 이거. 아유, 긴장된다. 이게 뭐라고. 진짜. 자. 아, 저 나름 그래도 제가 게임 크리에이터인데. 아, 배터리가 없네. 3등이라도 아. 하자. 어? 아 이게 원래 옆 사람 아 다들 차가 다르게 보이는 건가? 네. 자, 어. 자 여러분 다 영카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오 1등이야 1등. 오 1등. 아이고. 오 원래 이게 너와 나의 얼레레? 차이다. 아 이런 요런 거는 이제 드립을 좀 활용해 주고. 나이스. 안돼. 오케이 막. 안돼. 오케이 막았다. 어 뭐야. 얼레레. 야, 어 나 내가 꼴찌인데? 잠깐만.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아. 아 밀었어 진영이. 안돼. 안 돼. 제발. 5등 됐어. 야, 이거. 아, 이거 게이지가 안 찬다. 다들 평소에, 잘하시는데? 평소에 타던 차가 아니어서. 그래. 게이지가 잘 안 차는 것 같아요. 월. 어. 원래 좋은 차 탔죠? 코스. 네. 야. 이거보단 좋은 차 탔습니다. 어? 오케이. 아니, 근데 다들 어디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못 하는지 몰랐네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만 옆방해야 돼. 어! 망했다. 하나 더. 오케이. 누군가 낙오할 수 있어. 지금 막차 잘하고 있나요, 막차? 아, 저 이번 판을 달리려고 합니다. 아, 왜냐면 뭐야? 팀분들이 제가 못하는 줄 알아가지고. 어. 네, 실력 보여줍니다. 일단 기본적인 실력은 보여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은 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본은. 좋아, 여기서 부스트. 아, 진짜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너무 뒤떨어졌나 봐. 어, 부스트를 잘 써야 되겠죠? 계속 무한 부스트. 쫓아갈 수 있어. 마지막 바퀴? 아, 부딪혔어. 아, 이제 마지막 바퀴. 야, 근데 지금 저 빼고는 아. 바니짱님이 꼴등이신데? 아, 진짜? 아, 부딪혀가지고. 현석아, 힘을 보여줘. 아, 나 진짜. 오케이, 아직 몰라요. 아, 또 부딪혔어. 가자. 끝까지 포기. 야, 가자.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 좀만 기다려줘. 용아, 좀만 더. 오. 아. 야, 여기 손가락 지나겠다. 어 뭐야 여기가 3등이야? 아이 형님 네? 형님 저 형님 정도, 뭐야 저 이 정도 합니다. 아 진짜 평소에 많이 하셨나보다. 잘한다. 아 이거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데. 아 이거 간발의 차로 졌네. 아 리타 우와 벌써 들어갔어요? 아 또 부딪혔어. 제발. 아니 리타 안 되는데? 제발 들어가나 들어가 4 네. 잠깐만 1. 아 들어갔다. 아 잠깐만 아. 안돼. 오 누구야? 동지가 생겼네. 리타 누가 했죠? 리타 저밖에 없나요? 아니 저요. 아~ 막내랑 고마워요. 막내가 일부러 반이장뿐. 야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역시 베베팡이 1등입니다. 어 역시. 야 진짜 여기서 이제 재능어의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시네. 네. 근데 이게 벌칙은 제가 하면 막상 또 오늘 이제 놀러 오신 우리 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 빼고 꼴찐 많이 빵 우리 현성님이 여기서 네. 마음에 드는 소품 하나 해서 포카 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 우리 또 팬분들 아, 지금 움짤 네 득템하실 시간입니다. 내가 꼴등하다니. 머리 짤줍 해주시면 되고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 자 총 세 가지 포카 네 포즈로 한번 알겠습니다. 찰칵 해보도록 할게요. 효과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오 멋있다. 머리 야옹. 저런 리본을 써도 멋있으면 약간 너무 사기캐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피드 개인전 해봤고요. 두 번째 판은 저 빼고 진짜 진검승부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자. 저 빼고 맞구나. 네, 제가 중계를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스피드 개인전 대신에 원하시는 카트를 타세요. 오, 나이스. 네.
우리 또 넥슨에서 계정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하시지 못하는 안 가지고 계시는 카트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대리 만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희는 이제 뭐 충전하거나 하면 건전지라는 게 네.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쵸. 되게 화금 그게 한 뭐 많아봤자 뭐 천 개 그건데 들어왔는데 19만 개. 와 역시 넥슨 사수가. 아 백지도 100만 개나 있더라고. 근데 이따 뺏어갈 거예요 다시. 그쵸. 아쉽다. 지 시간을 누리는 거지. 멤버들께 다 같이 몰래 선물하기 없나 이러게. 야 선물하기 기능 다 이제 5959라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라고 예. 합니다. 5959장. 네. 대신에 두 번째 판은 우리 진혁 씨가 너무 잘하시니까 10초 늦게 출발하기 핸디캡. 오, 괜찮나요? 좋습니다. 근데 한 1분 있다. 근데 맵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그럼 맵을 고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것마저 말자. 너무 어려워. 근데 그 못할 거예요. 저희 그 라이센스가 상관없어. 아 그래요? 네. 너무 어려워. 맵을 그럼 옵저버 무슨 맵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그걸로 골라주실 거예요. 옵저버 저 차이나 그 맞아. 아 그러면 안 돼. 용이가 막자 한단 말이야. 차이나 동방명주? 네. 맞아. 옵저버야 님프 바다의 신전 해줘. 아 이거 괜찮다. 님프 바다의 신전? 이것도 좀 해봤지. 많이 해봤잖아 근데도 다 같이. 이게 뭐였지? 많이 해봤지. 개꿀개가 맞는 거. 얘기해줄게 이번에. 아 나 그거 싫은데. 네, 지금 골라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 아래 가면 돼. 링크 바다의 신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보여줄게. 야자. 야, 이건 자존심 게임이야. 야자. 지금 우리 씨앗킹들님께서 간 넥슨님 울 아예 광고 어떻게 안 될까요? 넥슨님. 네. 너무 좋죠. 넥슨 모델 해주세요. 야, 진짜 다들 원하시는구나. 네, 우리 또 관계자분이 시청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딴 거 아까 이거 다 들어오셨나요? 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노익 해줘. 대신에 저 맨몸은 안 돼요. 맨몸 카트는 이따가 할 거라서. 네. 옵저버야 노르테유 익스프레스 해줘. 맵 바꿀 건가요? 네 저번에 이거 저희가 V앱 때 했었어요. V앱 때 하셨구나. 제일 밑에 있어. 제일 어려운 맵. 알겠습니다. 딱 한 판 해봤는데. 여기 댓글에 노익 해달라고 말하는. 네 네임드 맵이죠. 이건 뭐 저랑 진영이랑 둘이 싸움이 되겠네요. 딱 한 판 해봤어. 뭔가 진짜 게임을 사랑하는 게임돌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광고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거 진짜 어려운 맵이에요. 이거 에런 다른 맵 아니야? 이거 추락 자주 하는 맵 아니야? 맞아요. 막지도 못하는. 보여주지 꼴등 안 한다. 황마 누구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계를 그치?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씨앗킹들이 너네 밥 안 먹고 카트만 했지. 네, 자 갑니다. 첫 번째 부스트를 못 쓴 멤버가 좀 있었어요. 네, 지금 닉네임이 잘 안 보이긴 해가지고 제가 그냥 상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1등입니다. 마가루. 네, 10초 핸디캡 지키고 계시죠?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출발했어요. 베베짱 베베팡. 네. 야 지금 부스터도 잘 쓰고 있고. 야 이거 인사이드로 파고드는 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부스트를 아낌없이 타이밍 맞게 써주고 있고요. 다들 이렇게 엄청나게 진지한 모습. 야, 거의 뭐 무대를 할 때의 표정 진지한 모습이지 않습니다. 떨어졌다고 하는 우리 바니팡 선수. 2등. 안 돼.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다 이거. 자, 야 진짜 잘 달린다. 거의 인코스로 부스트를 놓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이 이게 뭐라고 손에 땀이 난다고. 아이고. 우와, 진짜 잘 돌린다. 자, 사이다님께서 핸디캡 30초는 줘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진짜 그래도 해도 얘가 이겨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야, 저기서도 안 부딪힌다. 저희가 사고 유발국이 살짝 실수가 나왔죠, 이거.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이게 맵이 굉장히 길어요. 한 바퀴짜리 맵이죠? 네, 한 바퀴. 네. 네트워크 오류? 뭐야? 용아 이거 타야 돼. 준준님께서 못 탔어. 네, 나도 못 탔어. 진영아 캡처 타임 좀 보자. 네, 근데 꼴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큰일났다. 우리 진영님이 게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야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와, 야 달려라 고니짱이 완전 앞서서 나가고 있어요. 역시 재능러라고 하셨는데 노력파. 네, 노력으로 이 코스를 다 숙지하신 게 아닌가. 야 현재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BX님. 자 나머지 멤버들도 따라가고 있는데 후발 때는 언제 왔어 베베팡 왜 이렇게 빨라 있어요? 네트워크 오래 떴어. 괜찮아요 쭉 하죠. 그것도 실력입니다. 운이지 운. 예. 우와 야 저기서
운도 안 따라주네. 잘 탔다 코스. 아 제발 제발 리타이엄 하지 말자 용아. 우리 달려라 팡님께서. 아 뭐야. 아, 올리타야? 리타 리타? 못 들어갔어. 올리타야? 아, 와. 아쉽다 저건. 야, 운영도 잘해서 본인 노력 받게 달려. 아, 진짜 잘하신다. 노력파 노력파. 아 솔직히 말하세요, 이 코스 몇 번 달려보셨어요? 이 코스는 이제 L1 라이센스를 딸 때 필요한 맵이라서 네. 좀 많이 달려봤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한 100번 넘게 이 코스를 완주해본 그런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리타이어죠? 네. 그 중에 꼴찌가 누구예요? 저요. 아, 그리고 우리 막내를 위해서 그럼 이번 포카타임 흑기사 해주겠다. 혹시? 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님께서 야 거기다 파티 가발까지 예. 딱 쓰시고 우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토카드 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세 가지 포즈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 효과음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귀여워. 하나 더. 네. 우와. 네, 네. 아유 움짤로 만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제 얼굴 나오면 안 됩니다. 패더스까지. 야, 아 귀여워, 잘 어울려, 잘 생겼다. 둘 다 핸디캡. 지금 우리 너무 잘하시는 두 분한테 핸디캡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잘해요. 지배적이에요. 네, 우리 BX님이랑 진영님은 뭐 자체적으로 조금 살살해 주시면.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것도 자존심 상하나? 자, 그럼 다음 판은 저희가 팀전 해볼게요. 와, 오, 네. 이게 팀을 랜덤으로 설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오즈보야 나 방 초대해 주라. 나도 나가졌어. 자, 팀전 때문에 다 나가진 거. 네. 것 같은데. 팀전으로 방을 한번 다시 만들고 진행을 해 볼게요. 팀 좋네. 아, 나는 베베팡이랑 팀하고 싶다. 이게 팀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용 혼자 용용 내가 가줄게. 용 내려와. 용 내려와. 내 1등 만들어 줄게. 자, 저도 가자. 저 초대 받도록 할게요. 형 우리 트리오 있잖아. 트리오. 돌아가면 잡아. 나도 초대해 줘. 오케이. 스피드 팀전. 어떻게 된 거야? 도티팡, 꼴등팡, 베베팡. 밸런스 괜찮은데? 좋습니다. 그렇죠. 밸런스 좋아요. 카트는 뭐 타요? 카트는 연카죠. 아, 연습 카트. 연습 카트요? 네, 알겠습니다. 팀전이니까 3대 3. 야, 이거 협동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팀전은 종합 점수로 맞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연카. 아니다. 맨몸 라이더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다 같이 맨몸으로? 맨몸 라이더로? 네. 와, 이거 진짜 진짜 멋있는 것 그럴까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맨몸 라이더로 한번 해보도록 너무 귀여워, 얘. 방속 배지 쓰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아, 귀엽다. 캡처해놔야겠다. 자, 맨몸 라이더로 3대3 스피드 팀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자, 준비됐습니다. 네. 또 맵은 어떤 거예요? 아, 맵 어떤 거 할까요? 또 승훈이가 이번에 한번 하고 싶은 거 한번. 남산 한번 해줘, 옵저버. 빌리지 남산. 남산 해줘, 옵저버. 와우. 렛츠 고. 됐다. 입장 중. 들어가자고. 아. 또 제가 이거 광속 배지 굉장히 사고 싶어 했던. 아, 진짜요? 이게 꽤나 비싸다면서요. 25만 원이요. 아, 진짜? 영원 서포트 해 줄게. 알았지? 알았어. 오케이. 좋아. 가자고. 아니야. 야, 용이야. 막자 알지, 용아? 나 막아 아니면 달려. 너무 귀여운데? 막아 달려. 달려. 너 맘대로 해. 달려. 이것만 달릴게. 왜냐면 오, 나 2등이야. 오, 대박. 와, 이게 지름길이 있네? 아, 네. 먹었어. 이 맵 처음 해 봐. 너무 어렵다. 내가 근데 또 쉬운 맵은 잘하기 때문에. 아 이거 그래도 쉬운 맵이에요? 네. 쉬운 맵 전문. 이게 베베팡이 1등을 하더라도 나머지가 꼴찌하면 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그래도 기본은 해줘야 되는데 꼴찌네 내가. 다음 거예요. 미안하다. 달려보자. 좋아. 아직 몰라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앞에 둘 다 있어. 둘 다. 좋아. 일로 와. 부스트? 한 명 잡았어.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달려? 부스트 한 번 더. 일로 와 앞에 누구야? 바니팡 일로 와. 호호! 여기 자식 딱 걸렸다. 야 이게 맵을 다들 잘 알아봐. 나만 혼자 돌아가면서. 저희 되게 많이 했었어. 야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팀 베베팡이 1등이에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병군이 형. 가자. 들어가. 야 용아 알지? 알지. 형이 지금 형 앞에 있거든? 아 지금 채팅창에 카트라이더 하려고 활동 끝낸 거 아니냐는데. 아, 오, 오케이. 파란색 부스트. 그게 팀 부스트입니다. 아, 팀 부스트. 맞아요. 야, 바니. 용아. 이게 같이 게이지를 많이 모아줘야 되는데. 오, 5등 됐다. 용아. 간다. 지금 간다. 아니, 나한 팀 아니야? 꼴찌 아니에요? 나한 팀 누구야? 나.
간다. 아, 못 막았어. 지금 막 짜고 있죠. 용룡팡. 용룡팡 막 짜죠. 야, 이러면 죽여. 야, 아, 못 막았어. 아, 근데 미안. 얘 이거 차 너무 작다. 어, 나 실수했어. 대체 너무 작아. 야, 이 미안해. 야, 벌써 통과야. 이거 어떻게 해? 리타인데? 아, 진짜 잘 달린다. 진짜 용룡 빠르다. 어, 진짜 너무 잘 달린다. 아깝다. 졌다. 진짜 빠르다. 우와. 잘 달린다. 아, 아깝다. 나 리타야. 도티님께서 이 화살표를 원래 이렇게 떼고 누르거든요. 네, 이렇게. 아, 아 제가. 아, 어떻게든 좀 성적 좀 내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등이 베베팡. 와우. 1분 43초. 와우. 야, 보니팡도 거의 비슷해요. 44초, 1초, 1초 차이. 네, 그리고 꼴등팡이 이번에 선전했어요. 아, 3등 들어왔습니다. 어, 3등 들어왔어요. 야,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이 이겼네요. 와. 그러면은, 어, 우리, 진영님이 진 팀에 한 명 골라가지고 포카 타임 시키죠. 아, 진 팀에 한 명이요. 어, 안 했던 사람 하면 되겠다. 아, 딱 한 명 남았네. 병근형. 어, 누가 있지? 알아서 눈치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알아서 눈치껏 우리 고니팡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네. 어울리는 걸로. 어, 그렇지. 특이한 걸로. 와, 먼 두 바퀴가 1분이야. 진짜 잘하네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브라질 서킷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브라질 서킷 또 재밌는데. 오. 하트 선글라스. 자, 포카 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야. 자, 하나, 야. 둘, 셋. 야, 진짜 래퍼. 하나 더. 래퍼다 형. 자, 다음 포즈. 야, 자 마지막 네. 포즈. 카리스마. 아, 아 카리스마. 귀여워. 오, 하나 더 보너스.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팀전을 해봤고요. 다음 아이템 단체전. 와, 이제 팀전입니다. 아이템 전? 팀전은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 와, 나 타. 그리고 약간 의상할 수도 있어요. 알죠. 아이템 맞추면 괜히 열받잖아. 맞아요. 나 저격한 것 같고. 자, 다시 들어가고. 저 좀 초대해 줘. 초대해 줘. 옵저버. 이걸로 타야겠다. 오케이. 자, 어 팀은 그대로인 것 같죠? 어,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네. 아까 밸런스가 운명이다.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운명이다. 자 카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아이템 카트가 있어가지고 아이템 야, 카트 뭐가 좋아요? 병원이 형 우리 야옹이도 이걸로 맞춰 야옹이, 이걸로 야옹이 야옹이 대 이걸로 이걸로 안 좋아 이걸로 안 좋아? 어. 그럼 뭐가 좋아? 야옹이 좋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제일 야. 좋은 거에 스켈레톤 어. 스켈레톤 스켈레톤? 오케이 스켈레톤 오, 야옹이 대 스켈레톤 하자 오케이 야옹이 대 스켈레톤 야옹이 파 대 스켈레톤 파 스켈레톤 스켈레톤이 세지 가자 아 아이템 전 이거 기대되는데? 좋았어 자 맵은 어떤 거 할까요? 아, 아이템 전 맵을 몰라가지고 아이템 전 맵은 그럼 우리 옵저버가 랜덤으로 정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어 브라질 서킷. 어 브라질 서킷. 오케이. 브라질 서킷 아이템 전이 있나? 있나 모르겠네. 없을 것 같은데. 어, 아이템 맵이 아니면은 네. 어 저거 하면 안 되나? 그 월드 아, 두바이. 아 월드, 아 월드 두바이 갈까? 어 월드 두바이. 어, 오케이. 두바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월드 파리 드라이브인가? 월드 리오 다운타운 베이비. 다운타운 베이비. 어 월드 두바이가 없나? 어 그럼 월드 파리 드라이브. 월드 파리 드라이브. 네. 네. 저 난이도 네. 두 개짜리 괜찮다. 와우. 자 갑니다. Let's go. 자, 시작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Let's go. 아이템 존을 진짜. 자 보니팡, 바니팡, 용룡팡 대 도티팡, 베베팡, 꼴등팡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실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이템 존은 실력은 진짜 중요해. 맞아. 전략. 야, 운 무조건. 전략이야 전략. 그리고 아이템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느냐. 어 맞아요. 가자고 스켈레톤. 자 우리 정화이팅. 자 이거 터보 아 터보 못했다.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자 야, 벌써부터 막 짜. 오 나 미사일 먹었어. 미사일 보셨어요? 자 우리 팀은 자 스켈레톤 팀은 아. 물폭탄에 강해요. 자 아이템 먹었고. 어 뭐야? 어 뭐야 실패했어 명조. 자 어, 오지마. 아 미사일 맞췄고요. 아, 네. 나 우리 편 맞춘 건가? 우리 편 안 맞죠? 아 저 네 저 맞췄어요. 아 좋아요. 자 자석은 상대가 좀 끊었을 때 물풍선 먹어라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건 아이템전은 그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아이템전은 1등 하면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건 뒤로 갈수록 좋아요 아이템전은 맞아 공격을 할 수 있어서 네. 누군가는 후방을 담당해 아 이거나 먹어라 막았지 어, 오 막 이걸 막았어 여기서 헷갈리게 만들기 오 뭐야 자 우여 우리 베베팡이랑 꼴등팡이 1, 2등인데? 대박이다. 베베 일로 와. 오케이. 이거나 먹어라. 차 뒤에서 견제하고 있어. 위험하면 말해. 천사 쏘지 마. 천사. 어 뭐야. 아이고. 아 차에 부딪혔어. 위험하면 말해요. 천사 쏘지 마. 뭐야 스킬. 아 미안해. 아이 몰라 쏟다. 아 지금 두 개 다 먹었어. 자 여기서 보호막 하나 써주고. 자 뭐. 저 뭐 아이템 안 들어와. 천사. 어 천사 나이스. 자 이거 와, 좋아. 먹어라 베베. 오 아이템 안 들어와. 먹어라 베베. 아, 야 먹어라 우주선. 이게 자석 끌어주고요.
진영이 형님 저희가 이거 먹어라. 고맙습니다. 아이템. 오, 나 두 명 명중했어. 앞에 잘했어. 야, 진영이는 나이스. 아이템도 잘하네. 자, 야, 우주선 좋아요. 우주선 더 먹어라. 우주선 아이템 먹어라. 야, 뒤에서 뭔가 저격을 해주고 싶은데. 야, 우리 우주선까지? 질 순 없어. 우주선 먹어라. 야, 근데 지금 너무 압도적으로 베베팡이 아 이거 우리가 있어서. 초반에 너무 밀렸다. 야, 뭐야 날려주고요. 야, 우주선 먹어라. 잘가. 어, 뭐야, 나 3등 됐어 갑자기. 오케이. 오, 나이스. 오, 나 추월했어. 고니팡이. 아, 아깝다. 이겼다. 아, 야, 막판에 고니팡이 달렸는데. 아, 뭐야, 나 못 들어갔어. 야, 짜. 아, 잠깐만, 이거 진영님이랑 같은 팀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요? 뭐야, 우리 졌어? 어, 졌어. 이겼죠. 1-4 아, 아이템점은 1등이 있는 팀 이겨. 아, 진짜로? 야, 이런 걸 아깝다. 게임하시는 분들이 전문용어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는 거죠. 야, 진짜 하드캐리 감사합니다. 하드캐리. 네. 아, 진짜 나이트 좀 잘하는구만. 어. 근데 살짝 우리 네. 고니팡님 자존심 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약간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아, 지금 약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나요? 어, 이렇게 인정 사정 없이 하는 스타일인가요 원래? 아, 진영이 원래 잘해서. 아, 승부욕 보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템 개인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의상하시거든요. 왜 나만 공격하냐? 그렇죠. 아이템 개인전 난장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일 뒤에서 괴롭혀야겠다. 야, 이거 개인전은 사실 1등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 저도 이제 1등 좀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왜냐면은 막 UFO 같은 거 계속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전이라. 이번에 제가 할게요 일단. 자, 맵은 어떤 거 할까요? 바꿔볼까요? 네, 아이템전은 맵은 엄청 쉬운 거여서 상관없어요. 네, 아이템전이니까 좀 난이도 한두 개짜리로 골라주시고. 이거 귀엽다. 베베팡 핸디캡 주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10초 뒤에. 와, 진짜로? 네. 아이템 전 10초 뒤 쉽지 않을 텐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체 핸디캡. 네. 나 호박 같았어. 아, 이거. 야, 근데 이 맵은 좀 힘들 텐데. 빌리지 은하구나. 네. 야, 이거는 진짜 아이템 빨이다. 해봤기도. 이게 난이도 한 개짜리거든요. 이번에 무조건 이긴다. 가자. 1등 한다. 10초 뒤에 하면 되죠. 10초 뒤에. 달려. 일단 두 개 먹어주고 살짝 뒤에 달려주고. 야, 미사일 먹어라. 앞에서 먹고 강 건너 불구경 좀 해준다. 자석. 자, 아이고. 부스터 뿌려주고. 근데 이게 저 앞에 있는 게 유리하진 않네. 맞아. 원래. 오, 나 아이템 못 먹었어. 공격. 아, 나 쏘지 마. 아. 오. 안 돼. 빨리 달려주고요. 방금 오, 뭐야 이거. 오호.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아, 전기 쉴드 안돼. 야, 안돼. 나이스. 아, 뭐야. 야, 저 고니팡 1등. 이거 먹어라 고니야. 월폭탄. 아, 뭐야. 뭐야. 야, 아이템 두 개 먹었어. 야, 똥파리도 먹어라. 똥파리도 먹어. 그래. 근데 우주선 뭐야 근데. 좋아, 이거 좋아. 자속 한 번에 2등. 못 먹었어. 아, 내 거 아닌데. 그거 먹어. 미사일 맞아주시고요. 이때에서 바꿔주니. 뭐야. 자, 근데 꼴등 됐어. 야, 이 순식간에 이게 뭐냐? 갑자기 5등 됐네. 1등이었는데. 나 꼴등 됐어. 야. 자, 안 괜찮아요. 아직 바니팡이 한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 좋아. 자, 야, 맞아라. 가속 가자. 안 돼. 한 번에 밀고 가. 맞아라. 야, 용아 좀만. 아, 형이 안돼. 똥파리. 용아 용아 좀만 더. 자, 유에프오. 안돼. 안돼. 야, 용아 같이. 용아 안돼. 마지막 안돼. 아, 소중. 안돼 베이. 나한테 형. 형. 야, 올라가라. 아, 너 꼴등 됐어. 야, 고니팡. 1등. 아, 되게 아이템전은. 처음에 1등이 그거네. 그쵸, 불리하죠. 별 안 좋네. 나 출발선은, 아니 뭐야, 요! 결승선 앞에서 그러니까, 나도 떴어. 와. 아, 이거 베베팡이 또 1등이에요?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겼냐. 야, 꼴등이야. 10초 늦게 출발했는데 템전에서도 1등. 이 거만한 자세는 승자의 여유인가요? 내가 카트라이더의 대왕이다. 그쵸. 야, 잘한다. 그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결승선 앞에서 딱
용이랑 용이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딱 대박이었어. 빡 날려가지고. 와 진짜 마지막에 아이템 진짜 잘 썼다. 아 그러면은 저희 또 캡처 타임 한번 또 가봐야 되니까 네. 너무 1등을 많이 하셨으니 네. 캡처 타임 아, 한번 제가요? 자발적으로 네. 가능한가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야 카트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하제. 어. 자 신호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음 포즈. 어 마지막. 오. 네. 네. 지금 배진영 카트 찢었다라는 카트 부심 귀여워 너무 잘해서 어이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아이템전은 진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아. 자 지금 마지막 대결은 진짜 이거 자존심 대결이 될 수도 있는데 1대1. 아 1대1. 아, 아, 더 나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꼴찌들의 대결 그리고 1등들의 대결 약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꼴찌 꼴찌 같이 스피드 개인전으로 1대1 먼저 그럼 꼴등팡이랑 우리 막내 단이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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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야, 이것도 자존심 대결이다. 꼴찌들의 대결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우리 승우님과 현성님 형 웃음 해 보고 싶어. 맵은 뭐냐 둘이 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 그래 가위바위보. 어 맵 하나 골라주세요. 뭐가 있지? 스피드예요. 스피드 개인전. 전 아까 했던 빛의 해변으로 가겠습니다. 아 빛의 해변. 어허. 야. 어허. 이거 아니야. 제가 아까 봐준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아 봐준 거예요. 전 오늘 이것만 이기면 오늘 목표 달성. 아 그렇죠. 전 승우형만 이기면은 전 1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명이 하는 거는 정신 승리가 가능한데 1등으로 진짜 꼴찌 가리기에서 지면은 정신 승리 안 되거든요. 어. 자. 들어가자. 자, 한 명은 차 타고 한 명 달리네. 서로 카트도 성향껏 골랐어요. 자, 달립니다. 오, 초반 부스터는 잘들 써줬고. 오, 자, 부스트도 잘 받아. 어, 야 여기서 오, 뭐야? 여기서 공격을 블락킹을? 야,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 동등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부스터 싸움이 되겠죠? 야 몸싸움도 해주고 추월 자 드리프트 이거 너무 다르다. 아 그쵸 뭔가 네. 뭔가 재밌다. 옥점으로 보니까 이거 경기 보는 거 같아 e스포츠. 네. 자 맨몸 라이더 옛날에는 현성이가 더 잘했었는데. 자 지금 꼴등팡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해가지고 괜찮아. 자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은 둘이 거의 비슷해요. 대박이다. 와 좋아. 오 살짝 거리가 벌어지는 거 같기도 합니다. 대박 같아 진짜. 네. 약간 신경. 야 열심히 잘 달린다. 안 부딪히고. 안녕하세요 선수. 자 왼쪽 부스트를 받았어요. 해놨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한 명은 맨몸으로 달리고 있고 한 명은 카트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야 진짜 집중해서. 나이스. 이거지. 쳤습니다. 아, 다 예측했던 상황이어서 별로 놀랍지 않고요. 아, 예측했다고 하면 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네. 와, 이게 신기하다. 야, 대박이다. 근데 아직 몰라요. 안 돼. 카트를 끝날 때까지 인코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인코스 타고 쫓아가면 돼. 자, 부스트 써주고. 인코스. 자, 인코스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바니팡 선수. 자, 인코스. 자, 과감한 인코스를 노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자 인코스 그 놈의 인코스. 근데 별로 인코스 아닌데? 인코스 한 왜 자꾸 인코스래? 인코스 한번 부스터 빵. 어 여기다 안 부딪혔죠? 자 한번 부딪혔어요 바니팡. 아 멋있게 한번 기다렸다가 야 근데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네. 들어가자. 자존심이 허락 안 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야 이거 야. 제 생각에는 니값 하신 게 아닌가 니값. 제가 또 꼴등판 니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꼴등판 니값 하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행이다 이겼다. 그럼 지셨으니까 어쨌든 자존심 대결이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 현성님이 네. 드시고 싶은 거 하나 아무거나 사주기. 아, 네. 아시겠죠? 네. 약속이에요 지금 모든 분들 앞에서. 뭐 사달라고 하려고? 아웃백. 아 귀여워. 아웃백이래. 아웃백 어떻게? 아 일단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하이라이트 네. 오늘의 최강자를 가리는 와 우리 진짜 개베팡과 고니팡 네 우리 BX님과 진영님의 대결
아, 영화 여기에 이제 용이 막자까지 끼면 진짜. 아. 어, 그러면은 용이랑 막자까지. 막자 한번 아,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변수로? 아, 알겠습니다. 막자, 괜찮아. 막자 안 하는 게 나은데. 그 막자를 피하는 것도 실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아, 근데 용기가 저만 막아요. 아 그러면 오늘은 공정하게 네. 둘 다 막. 오케이, 오케이. 공정. 어, 둘 다, 어, 둘 다 막고 변수 플레이 깍두기로 한번 아,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아니, 진짜로. 야 이런 야, 거는 또 신선하다. 진짜로 용이야. 그러면 나만 막지 마. 지금 우리 아웃백 내가 사주겠다라는 누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우리 누나들 아, 감사해서 한번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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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들 아웃백. 말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 어떻게? 돈은 어차피 승훈이 형이 낼 거기 때문에. 네, 제발 브라질 해달라는데 그러면은. 맞아, 브라질 근데 우리 베베팡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맵 선택권은 우리 고니팡님한테. 네. 어. 막자 전대부로. 아, 재밌는 걸로 하자요. 브라질 서킷? 다 그걸 원하시는데? 아 진짜? 아니면 이거 하고 다음 판을 브라질 서킷. 어, 아, 본인이 제일 아, 잘하는. 근데 마지막 판이에요. 마지막 판 있으니까. 어.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어, 아, 마지막 판이에요. 이번 판은 네. 아, 한 판 더 할 수 있대요. 네. 어, 진짜? 오케이. 네. 그 저걸로 할게요. 그 월드 아. 두바이. 월드 두바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막자 또. 아, 용이 막. 아, 이거 안 되는데. 갑니다. 용아, 용아, 용아. 야, 지금 약간 작당 모의 하고 있어요. 좀 아부 좀 해 봐요. 둘 다. 야, 이거는 용이 형의 선택에 딸렸어. 야, 이거 용아 사랑해. 네. 승부의 분수령이 되겠는데 이 막자가? 어, 이걸 보니까 재밌다 뭔가. 어. 자. 갑니다. 진검승부예요. 최강자를 가리는 병호 형 화이팅. 좋아. 야 벌써부터 부각기. 고니팡. 오 고니팡. 진영이 형님이지. 자 고니팡 잘하고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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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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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0.1초 차이? 야, 아 이러면 내가 맡겨놓으면 미안한데. 야, 부스트를 괜찮아요? 굉장히 적재적소에서 안정적으로 야. 써주고 있는. 네, 하지만 그 뒤를 뒤따르고. 와, 와, 추월하나요? 네, 요격파가 뭐예요? 야, 여기 막자 나옵니다. 몰라, 난 몰라. 자, 지금 막 하나, 둘, 아무나 막아라. 아, 야, 누구야? 누가 왔어?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우디팡을 이거를. 아, 이거를. 우디팡 선수 막자당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가방 없어지는데요. 기회가 있습니다. 어, 아, 공정하게 이거 베베팡 막아. 그래. 그래도 이게 멀리서 딱 피해갈 수. 자, 근데 이게 베베팡이 막자를 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름길로 안 가면. 어, 지금 실력이 장난이 아니라서. 야, 이거. 아니 도대체 숙소에서 뭐하고 맨날 카트라이더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잘한다. 야. 아 이거 다 떨어져 볼 수 있었는데. 자 미안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막자의 변수가 남아있어요. 네 우리 전소희님이 드리프트 예술이다. 베베님이 다들 즐거워 보여서 나도 좋아 라고 네 채팅을 남겨주셨고요. 맞아 막자 막나요? 야 아부가 부족했다. 아 뭐야 안와 왜 연락 안와 지금 안 갔어요. 저번에 한 번 더 아니 음악도 잘하고 공연도 잘하고 재밌네요. 게임도 잘하고 아 병원 기빨개진 것 봐. 막혔어. 이런 걸 만능돌이라고 하냐. 만능돌. 야 병원이 형 기빨개졌어. 야 병원 울잖아. 병원 울잖아. 뒷발개졌어. 아 근데 아, 미안해. 어떻게 진짜 억울하신가 봐. 아니 야 제가 옛날에 형이를 엄청 많이 막아서 맞아. 솔직히 진짜 좀 많이 미안했어. 거의 전담이었구나. 전담.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저랑 병권이 형이랑 둘이 하면은 병권이 형이 항상 옵션을 끼는 게 용이었어요. 야 막자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등 대결은 역시 우리 베베팡 진영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곤이 우냐는 얘기가 많은데 울지 않죠? 울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울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잡아주세요. 근데 잠깐 눈물이 고였더라고. 귀가 엄청 빨개져요 지금. 제가 혼자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그거보다 용이랑 이따 얘기를 또. 실망이 그거다.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면은 두 분이 개인 상담. 네 여기 앞에 화장실 바로 있더라고요. 아, 주차장 따라서 오시면. 아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아, 주차장 오늘 방송 안 끝. 아 주차장은 또 팬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몰래 뒤에서. 네. 공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판은 다 같이 한번 브라질 서킷. 달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거 어렵던데. 알겠습니다. 그 살짝 레이싱 서킷 같은 그 약간 서킷 레이싱 서킷 같은. 되게 어려운 맵 하나 있어요. 오케이. 나 내가 싫어하는 맵 그 낫
자, 수락 해주고. 맞지. 그 막 나도 카트 바꿔야겠다. 필수로 계속 달려야 돼. 맞아 맞아. 아, 나 진짜 싫어해. 방속 배지해야지. 아, 나 비룡도 타고 싶었는데. 비룡이 뭐야? 막판이니까 아깝네. 자, 다 같이 방속 배지 한번 막판 보너스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브라질 서킷을 골라달라는 팬분들의 의견이 많아요. 어려운 맵인가? 네, 근데 잘하면 되게 멋있는 맵. 잘하면 멋있는데 난이도는 좀 있는 맵이래요. 브라질 서킷 어디? 아마 것 같아요. 위에 있을 거예요. 위에 있나? 저기 밑에 있어. 아, 아닌가? 방금 네, 밑에 방금. 있어요. 어려워갖고. 예. 왼쪽 편에 좀 더 아래로. 아래로. 네, 좀 더. 저기 있다. 오케이. 브라질 서킷. 진짜 어려운데. WK. Let's go. Let's go. 마지막 판. 저는 이 맵 너무 항상 나가거든요. 네, 나도. 시작하죠. 너무 어려워. 자, 다들 준비가 됐고요. 오케이. 1등 갑니다. 아, 1등 못 이고. 난 딱 3등만 해. 제발. 나 중간만 하고 싶다. 저 3, 4등만 할게. 꼴등 하기 싫어 이거. 자, 가자. 스피드전이죠. 오, 내 1등이야. 내 1등이야. 오, 아, 근데 여기서 벌써 부딪혀? 오, 내가 1등. 꼴찌만 하면 된다. 오, 막았다. 끼니 같이 갈까요? 오, 2등이야, 2등. 자, 부스트. 아직 몰라.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합니다. 4등. 오케이, 블락킹. 아! 야, 여기서 저걸? 진이 진심이시다. 지금 진심이시죠. 아, 저 지금 찐이거든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고. 헛! 오, 나 3등이야. 뭐야? 제 뒤에 고니팡이 있어요? 뭐야, 고니팡 뭐야? 이번엔 약간. 너 막을 거 없다. 아, 병원이 꼴등이야. 어? 고니팡이 이렇게 못하는 분이 아닌데 지금 저를 위해서 저주고 계시는 건가? 아니 그럼요. 베베팡 지나가. 베베팡이 거리가 너무 먼데? 꽝! 아, 게이지 채워주고 무료가 거. 안 돼! 뭐야 방금? 나 욕이야? 야, 이게 맵이 어렵진 않은데 실력차가 좀 나는 맵이긴 하다, 그쵸? 네. 이게 또 진영이가 잘 다니는 맵이라서. 뭐야, 지금 누가 내 뒤로 하는 탓인가? 피해가시네. 야, 여기서 막자를 하고 있네요. 어려워. 뒤로 가는 건 용이야, 지금? 네. 믿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 바퀴. 믿고 있어. 올리타기. 야, 올리타만 못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형이. 야, 베베팡 역시나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좋아. 그 달려. 부스트 한 번 더 써주고. 부피. 그 4등. 야, 동훈이 안 되는 게. 야, 지금 꼴등팡이 근데 의외로 야, 2등으로 나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곧. 야, 근데 1리타인데? 올리타네. 좋아. 진짜 올리타? 네. 해석이 한번 막아야겠다. 이거 굉장히. 아, 우와. 아, 이거 안 막았어. 이거 실화입니까? 야, 벌써 들어갔어. 안 해. 아, 잘한다. 안 해. 와, 좀 빨라. 아니, 안 해. 그 안 해. 야, 이거 거의 벨붕인데 벨붕? 야, 안 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아니야, 리타였어 그래도. 야, 리타이어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혼자 독주했네요. 독주. 와, 한 판도 안 지지 않았냐? 와, 대박이다. 한 판도 안 졌다고요? 알겠어. 네, 그러네. 야, 저 대박이다. 옛날에 진영이 형 이긴 거 카톡 그 푸사해놨었는데. 아, 그 거의 감내 영광이네요. 맞아요. 맨날 감내 영광이었어요. 아, 진짜로. 아, 너무 귀엽다. 한번 우리 진영님 이겨가지고 카톡 푸사로 했대요. 네. 진짜 영광이 그때 진짜 영광이었어요. 아, 나도 괜히 아웃백 데려가고 싶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이렇게 게임도 즐기고 5999에도 첫 출연해주셨어요. 네. 활동을 마감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 좀 푹 쉬시고 또 좋은 에너지 많이 쌓으셔가지고 우리 팬분들하고 또 훌륭하게 다시 만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1등에게 야식 증정 와 하도록 할게요. 와, 궁금하다. 네. 야, 1등 야식은 우리 베베팡 진영님입니다. 와, 전판 1위 석권. 야, 다행이네요. 야, 신기로. 자, 우승 소감 한번 발표해 주시죠. 일단 사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고요. 아까 처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번호판만 보일 거라고. 아, 번호판을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가 멤버들이 모두 카트라이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컨텐츠에서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넥슨장.
넥슨 짱.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짱. 파워풀 짱.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수요일 우리 CIX 분들과 5959가 함께한 눈눈안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휴식기라고는 하지만 또 마음 놓고 쉴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음을 그렇죠.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네. 네, 각자 한 말씀씩 마지막 인사 해주시죠. 네, 네 일단 굉장히 또 이렇게 도티님과 함께하는 5959에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이렇게 다음 컴백해서든 아니면 또 이렇게 활동을 쉬고 있을 때도 이렇게 자주 네이버 나우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네이버 나우에서 이렇게 도티님과 저희 멤버들과 픽스분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좋은 추억 만들러 저희가 달려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야, 부스터 쓰고 달려가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정말 오늘 수고해주신 MC 도티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도티의 5959 완전 짱. 아, 뭐야? 넥슨도 짱이야. 네이버도 해줘. 네이버 짱. 다 짱. 다 짱.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게 게임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픽스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평소에 쓰지도 못했던 카트를 이렇게나마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티 5959랑 넥슨이랑 네이버 너무 짱이에요. 아웃백도 해. 아웃백도 짱이에요. 다 짱이야, 다 짱.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다들? 너무 귀엽다. 야,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팬분들이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오늘 입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시라고 하고. 네. 뭔가 활동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또 이번에 저희가 이번 음악방송 활동은 끝났지만, 그리고 저희가 끝나도 지금 계속 또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와 또 여러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절대 저희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릴 거니까 항상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콘서트도 준비 중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들으신 모든 음악은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자, 종 모양을 눌러두시면은 방송 시작 전 알람이 가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우리는 내일 오후 5시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5959에요. 저희 그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네. 그럼이만 뿅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이만 뿅. 제가 안녕.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그럼이만 뿅. 안녕. 어린 얼굴에 표정은 없어 꿈꾸기보다 포기를 배워가 흐린 성곽 진짜 같은 거짓말 고개 돌리지 던지느라 바빠 눈 가리고 두기를 막아 침묵하나 지독하나 봐 더 참지 못해 숨이 조여 나나나 고개를 들어봐 It's going down. 마마마 이대로 두지 마 꺾이지 말자고 모든 하자고 나나나 돌아가 처음으로 순수 의시대로 처음처럼 발을 딛고 처음처럼 다시 눈을 떠 처음처럼 너의 꿈을 꿔 여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I'm going on They don't care no more I'm going on They don't care no more 처음처럼 발을 딛고서 처음처럼 다시 눈을 떠 처음처럼 너의 꿈을 꿔 여기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이미 이곳은 지옥이 됐어 밝지 않은 아이 고백비게 될 것이 험지다 거기 달린 목숨값 1등 아닌 패배자 누가 보고 하겠니 어른들의 방관
침에 붕드는 상황 no.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나야 너 교실하는 전쟁 같아 친구를 전화 뱅 우리 록죄는 주입식에 복종 정하지 말고 샤우스를 하고 못 갔지만 이 같이 매번 엇박으로 굴지 날가 빠진 논리 따위 잘라내는 패기 워 논하려는 건 순수란 이슈 구원하는 건 나만도 with you 이건 break this one I'm going on They don't care no more I'm going on